연인을 만드는 쉬운 방법. 혹시 여자친구 있으시면 쪽지 너무 죄송해요. 근데 부담스럽지 않으시면 연락주세요. 이런 적은 처음이라 어색하네요. 암튼 수고하세요. 잘생긴 얼굴로 도서관에 가면 된다. 대체 뭐라는 거야? 당황스럽네. 누나가 자꾸만. 누나가 남자로 보여요. 배달원이 반말해서 당황스. 문 앞에 음식 있어. 고마워. 인터넷에 영어 천재들. 야 너 잘 만났다. Nice to meet you. 집구석 잘 돌아간다. Home sweet home. 한동안 눈에 띄지 마라. Long time no see. 왜요? J-pop. 니한테나 좋지? Good for you. 두고 보자. See you later. 와 다 훔쳐온 거네. I love Paris. 계신가요? Are you chicken? 안녕하세요. 전과자입니다. Hello, I'm cookie. 그런 말을 잘도 하네. You speak very well. 너는 인간이 왜 그러냐? How are you? 네가 뭘 알아? You know what? 아니야, 개수 세주는 어플의 또 다른 장점. 만두도 세줌. 나중에 햄버거집 하고 싶다. 가게 이름은 버거운 인생. 옆에 횟집 차리고 싶다. 가게명은 회사 가는 날. 그 옆집에 맥주집 하고 싶다. 비루한 인생. 영국은 요리 만드는 거 막아야 함. 초콜릿으로 감싼 피클. 왜 시베리안 코기? 짧은 다리와 멋진 얼굴. 어?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울부장, 아침부터 무스바루 고옹, 떡다잼, 괜찮냐고 하는데 선희에 거짓말 해줬다. 하, 선희는 또 누군데? 오빠 책 좀 읽어 제발. 엥, 선희인가? 과옥행위에 이어서 선희까지, 나 웃어도 될까? 요즘 시장템 근황. 신기한 선풍기 모자, 모자 플러스 선풍기. 맥날 알바 새로 왔구나. 뭔가 이상한 코뿔소와 하마의 친척. 코뿔소라고 해서 소의 친척이라고 하는데 사실 말이랑 친척이다. 말무. 하마는 말 마가 들어가서 말 친척 같지만 사실 소 친척인 소목이다. 조금 아플 거예요. 아, 네. 오늘 왼팔 쓸 일 없죠? 네. 90년대를 상징한다는 색. 스티브년 코스트코 회원증 사진. 워킹 데드. 부산 사람이 국밥 먹자고 하면 무조건 피해라. 부산 사람이 국밥 먹자고 하면 무조건 피해라. 왜? 저번에 부산 가서 국밥 먹는데 부산 친구가 여기 국밥 어떻냐고 물어보길래 맛있다고 하니까. 마, 이게 맛있나? 일마 이거. 진짜 맛있는 국밥 안 먹었네. 이러더니 지금 3일째 부산에서 국밥 투어 다니고 있다. 그냥 맛없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님? 잘도 X다. 부산 사람 국밥 메커니즘. 맛없다. 진짜 맛있는 곳 안다. 맛있다. 더 맛있는 곳 안다. 서울 살다가 일 때문에 부산에 2년 정도 살았는데 부산에서 국밥은 일본의 라면이라고 생각함. 예약 국밥집마다 맛이 다 다르니 그냥 집 근처나 직장 근처에 자기 입에 맛있는 곳 찾아서 거기만 가면 됨. 밀면도 동일함. 이러면 이제 국밥 순에 도는 거야. 밀면도 적용됨. 점심에 밀면에 면이 얇은 거 먹고 저녁에 면이 굵은 거 먹고. 아는 친구가 미스터트롯 2,000원 부탁해서 투표할라 했는데 자동 완성 때문에 2,000원 보내버림. 2,000원.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면 혹시 돈이 모자란 건 아닌지 확인해 봅시다. LG 핸드폰이 최고인 이유. 토니 스타크도 사용했음. 나선형 씨의 등짝에 벌레가 붙어 있어서 단숨에 잡았더니 상대가 놀라고 말았다.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뭔 벌레 같은 게 라는 말이 튀어나와서 전철에 탄 사람들이 공포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말았다. 수업 땡땡이 치다 교장에게 걸린 고딩의 최후. 미국 미시시피주의 모 고등학교 2학년 제리는 친구와 함께 수업을 땡땡이 치고 있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이 땡땡이 치는 제리와 친구를 발견해버렸고 곧이어 교장 선생님과 제리의 술래잡기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제리는 교장 선생님이 잡기에는 너무 빨랐고 결국 교장 선생님의 추격을 뿌리치고 도망가는데 성공. 제리를 놓친 교장 선생님은 나중에 제리를 불러 야단치는 대신 학교 미식축구부의 코치를 불러 미식축구부에 입단할 수 있는지 물어봤고 제리는 미식축구부 선수로 뛰게 된다.
이 이야기는 훗날 슈퍼볼을 3차례 우승하고 슈퍼볼 MVP를 1회 수상했으며 와이드 리시버 포지션에서는 역대 최고로 평가받는 제리 라이스의 실제 일화이다. 허, 얘가 빨랐던 거라니까. 내가 느린 게 아니라. 교장이 고딩을 잡으려고 쫓아다닐 정도면 본인 피지컬도 보통이 아닐 듯. 교장 이름은 톰이지? 교장도 선수 출신이었나? 고양이와 산다는 건 매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뿅 튀어나온 꼬리와 발끝을 보물처럼 발견한다는 그런 것. 턱걸이 1년 후 변화. 3초 뒤 무슨 의미인지 깨닫고 경악해버림. 나는 회식 자리에서 술 안 주는 사람이 좋더라. 사내 연애 히스토리를 박제한 일본 회사 는 교토 수족관. 그동안 펭귄들이 연애하고 이별한 거 다 박제해놈. 펭권은 보호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시 이걸 어떻게 다 안 거지? 공개 연애였나? 펭권 보호는요? 씩씩댐서 과제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조용히 옆에서 이거 들고 찾아옴. 진짜 웃기다. 딸, 아빠랑 점심 먹을까? 당신 대구 갔어? 가고 있어. 톡 답 없으면 문자가 빠를걸. 이 프사하니까 너무 웃기네. 우리 동네에 수제 버거집 새로 생겼는데 맛있나 봐. 버거킹 땡. 발냄새가 아닌 뭔가 간결하면서 임팩트가 느껴집니다.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고양이한테 식빵 굽기 배웠어. 아기 엄마로서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아기와 마주쳤을 때 인사해도 되나 말 걸어도 되나 같은 고민을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마음껏 쳐다보시고 웃어주시고 인사해주시면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아씨, 쿠팡맨한테 전화와서 쿠팡인데요 이러는데 쿠팡이요? 이럼 겁나 창피해. 어벤져스 어셈블 자막 논란도 웃겼는데 어벤져스 어셈블을 그냥 어셈블로 하면 어떡하냐. 번역을 해야지. 그치. 근데 뭐라고 번역하냐. 어벤져스 모여라. 꿈동산 같음. 어벤져스 집합. 군대 같음. 어벤져스 가자. 어벤져스 모여. 어벤져스 돌격. 어벤져스 집결. 어벤져스 출발. 어벤져스 드가자. 어벤 도전. 아이 이건 또 뭐야. 본인의 웃긴 사연이나 직접 찍은 사진 등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음 자동 영상에 소개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킹!